우리 이제 책으로 한번 정리하죠. 311쪽에 20년대 국내 무장항일투쟁을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19년 이후부터 천마산대, 대한독립보합단, 고어산대, 의용단 이런 단체들은 뭐 전에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6종 교과서 근현대사에도 고등학교 책에 다 나와 있는 책들이 이제 단체들이니까 이건 언급을 해놓은 거고요. 그냥 명칭만 알아두세요. 19년부터 20년 사이에 국경지대에서 많이 무장투쟁했던 단체들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넘기셔서. 312쪽에 이제 부르주아 민족 운동에 해당되는 거 있죠? 특히 이제 이건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은 주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이건 한 말에 계몽운동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사회도 찰스 다윈의 진화론처럼 생물학적인 진화론처럼 우승 열패, 우성이 열성을 지배하고 열성은 패한다. 또 약육강식의 논리를 사회에도 적용하는 논리, 이게 사회 진화론인데, 그렇게 되면은 강대국이라든가 조폭, 힘 있는 애들만 선이 돼 버리는 거죠. 요거는 인간 사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도덕이라든가 또는 철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주도하는 사회가 돼야 되니까. 이광수의 민족개조론도 한번 읽어보세요. 개세라고 하면서 하시면 돼. 개벽이라고 하는 잡지에 발표된 민족개조론, 지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우리 민족성이 더럽다,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는 글에서도 자치운동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친일파의 대명사니까 이광수는, 얘는 해방 이후에 친일청산할 때 잡혀가지고 당신 같은 천재가 왜 친일했습니까? 라고 재판장이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이렇게 빨리 해방될지 몰랐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혓바닥이야? 확 죽여버려야지 이런 것들은. 응?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경제적 실력 양성운동. 어쨌든 왼쪽에 정치적 실력 양성운동은 자치운동으로 전개가 됐는데 자치가 된 적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 부르주아 민족 운동에 해당되는 게 물산 장려운동이라고 얘기했죠. 요거 체크하시고 조심할 것. 조선 물산 공진회는 1915년도에 쪽발이가 총독부 안에서 박람회를 개최했을 때의 명칭이라고 하는 건 물산 장려운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선인에 해당되는 우리 민족주의 세력이 만든 회사가 경성방직주식회사 김성숙. 전라북도 고창의 대지주였던 사람이죠. 해방 이후에 부통령까지 잠깐 했다가 사임하고, 또 백산 안희재 선생의 부산의 회사 이름이 백산상회인데, 독립운동 군자금을 날라다 줬던 거점 중요한 회사였고, 그 다음에 서민 출신 기업가가 만든 회사가 평양 메리야스 공장, 난냉고 추리닝, 뭐 고무신 공장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평양에. 그러므로 우리 것을 입자 먹자 쓰자는 캠페인, 이걸 우리가 물산 장려운동이라고 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독립이 되겠느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 넘기시면. 그래서 물산 장려운동 20년부터 40년이지만 대부분 책은 20년대라고만 언급이 돼 있어요. 40년은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니까 30년대도 없지는 않다. 있기는 있는데 주로 20년대가 주가 된다는 거. 그래서 기억, 조선 물산 장려회. 이런 정도만 좀 봐두시고. 자, 평양에서 서울, 그 다음에 전국으로 확대는 됐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구호는 좀 알아두셔야 돼. 내 살림, 내 것으로. 뭐 이런 구호를 내걸고, 조선 사람, 조선 것으로. 뭐 이런 것들. 한말의 국채보상운동은 돈을 걷어서 갚자는 얘기고, 이거는 소비하자는 얘기죠. 우리 것을 써주자는 입장이니까. 조심해서 좀 구분하시고, 사료 체크하세요. 사료. 우리에게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 있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의지하여 살 것이 없으면, 우리의 생활은 파괴가 될 것이다. 쭉 나오는. 조선 물산 장려의 취지서, 20년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있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 자스가리 우거트 만가리우.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이렇게 오른쪽부터 읽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광이 아니고 광목인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사회 문화적 실력 양성 운동에 해당되는 게또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 있다 그랬습니다. 청년의 운동, 신교육 운동으로서 민립대학 설립운동, 또 언론활동 뭐 이런 것들은 다 사회문화적 실력 양성 운동인데, 민립대학 설립운동, 민립대학이라는 표현만 나오면 20년대 단 실패했다. 이것도 돈 모으자는 거죠. 국제보상운동처럼. 그래서 요거는 디귿에 보면 B가 나옵니다.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이런 식. 요거는 국제보상운동과 굉장히 조심해서 구분하셔야 돼. 요거 체크하세요.
당연히 일본 놈들이 조선인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을 설립하는 걸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에 방해해서 실패하고, 대신 일본 놈들이 만든 게 경성제국대학이라고 하는 게 24년에 하나 띡 만들어 놓고 종합대로 하나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동경제국대학처럼 경성제국대학을 딱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기술과와 관련되는 거, 뭐 철학이라든가 역사 이런 게 아니고, 주로 이제 기술학부 위주로 의과라든가 이런 거 중심으로 좀 편제를 하고, 그러니까 일제시기에 강점기에 경성제국대를 다녔다 뭐 그래놓고 판검사하고 뭐 나중에 뭐 공무원 고위공무원하고 이랬다, 경찰 고위직에 있었다, 이거는 친일의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문맹퇴치운동, 이때 문맹률이 한 80%이기 때문에 우리 그래도 민족교육을 담당했던 거 거슬러 올라가면 한말은 사립학교, 민족계통 사립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 보광학교, 보창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반면에 1910년대에 민족교육을 주도했던 곳은 사립학교 규칙 때문에 개량 서당이 주도했고, 18년 서당 규칙으로 통제를 받는 바람에 20년대, 30년대는 야학이나 강습소가 중심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야학 운동이 나오죠. 또 조선일보 문자보급 운동, 29년부터 35년, 아는 것입니다, 배워야 산다, 뭐 이런 건데, 이때는 배워야 사는 게 아니라 싸워야, 그지? 예, 싸워야 사는 거지. 동아일보에서 전개한 분화로드, 학생 분화로드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학생들이 주도했으니까. 요건 31년부터 34년, 연두에다가 동그라미 하시라 그랬고요. 요것조차도 구호는 이거야.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뭐 힘써 배우자, 아는 것입니다, 이런 캠페인인데, 이때 주어진 교과 자체가 일본 놈들이 다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움의 텍스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배운다고 하더라도 텍스트 자체가 문제죠. 왜? 우리가 쓴 역사책 같은 거는 다 금서로 지정해서 압수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선학회. 조선학회는 31년부터 42년까지입니다. 그 이전에 전신은 조선어연구회고, 21년부터 31년. 자, 문맹퇴치운동과 관련되는 것이 뭐 이광세 흑이라든가 시문의 상록수 관련해서 나오지만 통과하세요. 자, 맨 아래 사료 분화로드, 연도 또 올려보세요. 동아일보는 동아일보인데 31년부터 34년 판이라고 하는 거 명심하시고 넘기셔. 사회주의 운동.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는 것은 뭐 딱히 정할 수는 없지만 3.1운동 전후, 이때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많이 유입이 되고,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제공산당에서, 곧 모스크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코민테른 이런 쪽에서, 약소국의 식민지 체제의 민족 해방 운동을 사회주의에서 이제 지원하겠다, 이제 이렇게 표방했기 때문에 또한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초창기는 좀 약했지만 2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30년대까지 사회주의 세력이 많은 영향을 미쳐서 민족운동이 활성화되고 강인화되고 조직화되고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자, 그래서 먼저 사회주의 사상은 어떻게 전파되겠습니까? 일단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려면 지식인 중심이기 때문에 청년 지식인들이 먼저 퍼뜨리겠죠. 그러면서 이제 노동운동, 농민운동 쪽으로 파급이 되는 거고, 학생운동, 대중운동 이런데.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 단체가 있습니다. 서울청년회, 흑도회, 무산자동지회, 북풍회, 화요회, 토요회 많이 만들어지는데, 의미 있는 거는 2번 조선공산당. 25년에, 28년에 치안유지법으로 검거되고 해체가 되지만,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 활동에서 주도했던 관련된 민족운동 4번 있어요. 317쪽에 맨 위에 60만세 운동도 관련이 되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신간회 근우회, 이것도 다 관련이 된다. 신간회에서는 비타협 민족주의 세력하고 사회주의 세력이 연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노동운동, 농민운동, 이거 다 사회주의와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영향은 민족운동이 활성화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약간의 노선 갈등도 좀 생긴다는 거죠.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간에 노선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는 것. 뭐 이런 정도고요. 그래서 통합 움직임이 또 나오는 거고, 이래서 연대가 강화되니까 일본 놈들이 사회주의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본 본토에서 만든 것 자체가 치안유지법. 25년. 국내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 25년 치안유지법. 예, 7번 치안유지법 체크하세요. 같은 맥락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만주에서는 미쓰야 협정, 그게 잡놈들이 미쓰야라는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과 만주 군발이 중국인 우진 장쏘린 뭐 이런 애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만주 지역의 정시용 같은 민족주의 세력, 독립운동 세력가를 보면
검거해서 일본에 넘긴다. 만주에서 조선인의 무기 휴대를 엄금한다. 이렇게 협약을 맺은 거죠. 자, 맨 아래 치안유지법 있어요. 별표하세요. 치안유지법. 국채를 변역 또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라는 건 조직체니까. 결사를 조직하거나, 그럼 어떤 단체를 만들거나, 사유재산을 부정할 목적으로, 그럼 사회주의 사상. 이렇게 알아두시면 일단 되겠죠? 치안유지법이구나. 넘겨서. 청년운동. 자, 청년운동, 학생운동, 여성운동은 같이 간다 그랬죠. 흐름이. 20년대 초반은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했는데, 대표적으로, 실력 양성 운동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선 청년 연합회 좀 온건해 보이잖아 표현이 단체 명칭이 근데 24년 이후에 어우 조선 청년 총동맹 사회주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청년 단체입니다 조선 청년 총동맹 알았지? 요거 하나 띵 알아두세요 자 그래놓고 맨 아래 나머지는 살짝만 읽어보시고 학생 운동 있어 학생 운동도 20년대 초반 24년까지는 부르주아 민족주의 계열의 학생들이 주도했는데 큰 의미 없고 화살표 24년을 기점으로 2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하면서 조선학생과학연구회 60만세 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요거 세 개는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민족운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요건 체크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른쪽에 영향을 얘기해 놓은 겁니다 학생운동의 전개 과정의 특징 박스 있죠 319쪽에 20년대 전반은 그냥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했어. 계량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청년 학생들이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뭐 강연회, 토론회, 음악회, 체육회 뭐 이런 것들 뭐 단결, 뭐 친목대, 도모 이런 차원인데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24년 사상 논쟁 결과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하게 됩니다. 24년 이후부터 그래서 오른쪽 체크. 2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사회주의 운동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구호가 이제 식민지 노예 교육을 철폐하라. 조선 역사 교육을 실시하라. 물론 하긴 했었으나 약하게 했던 거죠.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자를 보장하라.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밑에 있는 건 알아야 됩니다. 조선공학회. 또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특히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이거 시험에 좋은 종 나와요. 60만세 운동. 이것도 체크. 여기서는 60만세 운동을 순종의 인산을 기해서 만세 시위운동을 서울에서 전개할 때 사회주의 사상단체였던 조선학생과학연구회하고 중앙고등보통학교 학생들, 민족주의 세력의 학생단체들이 연합된 겁니다. 그 다음에 광주학생항일운동. 오, 이것도요. 성진회가 바로 이 사회주의 사상동아리예요. 사회주의 사상동아리, 성진회. 그래서 광주고등보통학교. 학생들하고 광주 농업학회 학생들이 조직한 사회주의 사상단체가 성진회인데 여기서 이제 많이 주도한 것이 광주학생 항일운동 아주 의미 있어요 29년 자 그래서 60만세 운동 밑에 언급이 돼 있으니까 단 넘겨서 사료 별표할 거 있습니다 첫 번째 사료 있죠 60만세 시위운동 당시의 격고문 요거 꼭 가셔야 됩니다 처음에 잘 나와요 그래놓고 맨 아래 형제여 자매여 최후까지 싸워서 완전 독립을 쟁취하자 혁명적 민족운동 단계 만세 조선 독립 만세 이렇게 나와 있잖아 요구하고 60만세 운동 당시에 구호 있습니다 두 번째 사료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운동 농민운동에도 다 관여하고 있다는 거죠 다 소장료 문제라든가 임금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료도 있죠. 요거 별표. 60만세 운동 당시 경문 2. 조선민중화.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 제국주의 일본이다. 2천만 동포여.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만세 만세 조선 독립 만세. 일단 만세 나오니까 60만세 운동.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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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잖아. 이렇게 때려. 꼭 이건 잘 나옵니다. 시험에 별표하셔야 돼. 오른쪽 광주학생 항일운동 때. 이건 당연히. 누적된 1910년대, 20년대 이게 29년이기 때문에 민족 차별이라든가 계급 차별 뭐 여전히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일본 학생의 우리 박기옥이라는 여학생 희롱 사건에서 촉발된 한국과 일본 학생들 간의 다툼, 충돌 여기서 민족 차별에 의해서 탄압이 우리 학생들에게만 있고 이거 결과 전국적인 규모로 항일투쟁에 나서서 3.1운동 이후에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다. 의의가 이렇게 잡으셔야 돼. 그래서 전국적인 동맹휴학이라든가 가두투쟁. 그래서 이건 리을 알아두세요. 전개과정의 리을.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를 위해서 민중대를 개최를 준비하고 신간회에서 그러니까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60만세 운동. 만세 운동은 26년이므로 이거는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고, 신간회, 근우회, 이건 27년부터 31년이니까, 그 다음에 신간회에서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광주학생 항일운동. 29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건 거꾸로 신간에서 60만세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작살나는 거죠. 이렇게 순서상으로 요 순서를 일단 잡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리을 이제 3번 한번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사료 체크해 두셔야죠. 사료. 사료 중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읽으시고, 맨 아래 사료 있어요. 29년 11월경에 경문 있죠. 학생 대중이여 궐기하라. 우리의 슬로건 아래. 피검자, 곧 검거된 자를 우리 힘으로 탈환하자. 검속자를 즉시 석방하라. 그 다음에 식민지 노예 교육제도를, 조선인 본위 위주로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식민지 노예 교육제도를 철폐하라. 그 다음에 조선민중이여 궐기하라. 용감히 싸워라 학생 대중이여 우리의 슬로건 아래 궐기하라.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 맨 아래 용감한 학생 대중이여 최후까지 우리의 슬로건을 지지하라. 그리고 궐기하라. 전사여 힘차게 싸워라. 격하잖아? 마치 나를 보는 것 같네.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사료가 제일 중요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322쪽에 30년 첫 번째 1월경의 경문에 맨 아래쪽에 있어요. 검속된 학생을 탈환하라. 교내 학생 자치권을 옹호하라. 그 다음에 일체의 식민지 교육에 항쟁하라. 전국 동맹 파괴로서 모든 요구를 관철하라.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뒤집어 엎으려고까지 하는 항일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당시에 경문이 있습니다. 조선 청년 대중이여 궐기하라.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반항적 투쟁으로서 광주학생 사건을 지지하고 성원하라. 요거하고 맨 아래도 있죠, 그죠? 5개 나온 거. 검속당한 광주 조선 학생을 즉시 탈환하라. 식민지 노예 교육을 반대하라. 살인적인 폭도 일본 이민군을 방축하라. 내 몰란 얘기죠. 신간회 또 민족적 환기를 호소하라. 조선 청년 총동맹 이런 데다. 그다음에 세계 피압박 대중 건투 만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광주학생 항일운동 때에 구호들이니까 이런 건 이제 사료로 나오면 뭔지 알아야죠. 이게 헷갈린 건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비교해야 되는 거 사료 가지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여성운동이 있습니다. 여성운동도 20년대 초반 큰 흐름은 부르주아 계급 중심의 여성 계열이 주도했지만 24년을 기점으로 크게 바뀌어서 사회주의 세력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민족 해방과 계급 해방 이런 걸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 민족운동 성격으로서의 의미를 띠고 의미 있는 게 25년 조선 여성 동호회 사회주의계 최초의 여성 단체라고 했죠?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간에 통과하고 근우회가 된다는 거. 27년 신간회의 자매 단체로 이것도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한 단일 정당의 단체 근우회입니다. 그래서 사료는 맨 아래 사료 근우회 취지문이 있어요. 인류 사회는 많은 불합리를 생산하는 동시에 쭉 나오는 사료 있죠?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근우회 활동 강령이 있어요. 체크. 조선 여자의 공고한 단결을 도모함. 조선 여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 또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일체 차별을 철폐하라. 일체 봉건적인 인식과 미신을 타파하라. 조혼을 방지하고 결혼의 자유를 허용하라. 뭐 이런 것들. 부인 노동의 임금 차별 철폐 및 산전 산후 임금을 지불하라.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일부는 요거 체크. 근우회 강령. 그다음에 소년운동이 있습니다. 소년운동 우리가 했던 대로 천도교 소녀 천도교 동그라미 하라 했어요.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했다. 23년도 22년도에 그다음에 이게 조선소년운동협회가 됐다가 조선소년연합회가 된다는 거죠. 특히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소년운동 계열의 민족 단일단체입니다. 통합단체. 그러다가 사회주의 좌익계 세력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게 28년 조선소년총동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는 것. 또 하나 소파 방정환이 도쿄에서 만든 색동회라고 하는 단체도 소년운동 단체다. 여기서 제1회 어린이날을 선포했는데
아까 했던 거, 단 조심할 거. 2번 어린이 헌장은 57년. 57년 동그라미. 이거 뭐랑 같다 그랬어? 요거는 우리말 큰 사전 간행. 여기 57년이니까 동일하지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린이와 관련된 소년운동 20년대라는 건 많이 익숙한데, 어린이 헌장을 제정했다 그러면 50년대 넘어가서 있었다는 걸 명심하시고. 자, 나머지는 저기 어린이라는 말 나오면 알겠죠. 소년운동이라고 하는 거. 단 종교단체 중에 어디? 천도교다. 그다음에 형평운동 오른쪽에. 이거는 조선 형평사 진주 동그라미 하세요. 23년 진주 지방에서 이학찬이라는 사람이 만든 백정 출신으로서 평등권 추구 운동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놓고 사료 중에는 형평운동 취지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료.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고 사랑은 인간의 본성이다. 아씨 왜 우리만 차별해? 뭐 이런 거지, 그지? 요거 잘 나오고 그다음 밑에 있는 사료 조심할 거 있어요. 형평사 신강령에 아등은 경제적 조건을 필요로 하는 인권 해방을 근본적 사명으로 함. 아등은 아등 자신으로 단결하여 형평운동의 원만과 단일의 적성을 기함. 근데 이게 아등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어? 아동을 잘못 얘기한 건가? 이게 아니고 우리들은 이런 뜻입니다. 나자 등등등자 써가지고 아등은 이게 우리들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동운동, 어린이 소년운동 이러면 작살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건 형평운동이다 이렇게 아시고 넘기세요. 자, 노동운동 326쪽에 329쪽과 더불어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은 똑같이 갑니다. 왜? 같이 연대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건 별표하세요. 이 박스는 노동운동.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정리해놓은 노동운동사, 농민운동사입니다. 자, 누구나 지금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아버지, 뭐 어머니 다 노동자, 계급인 거죠, 사실은. 맨날 뭐 건설 현장에서 벽돌 나르고 이런 사람만 노동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큰 오산입니다.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죠. 자, 나도 지금 노동자고. 그럼 이제 노동운동, 요 박스. 아까 설명했듯이 1기, 2기, 3기로 나눕니다. 크게 20년부터 24년까지 태동기. 그다음에 25년부터 29년까지는 활성기라고 할수 있겠고, 30년대 전반, 그 35, 6년 정도까지는 고양기, 최고조화됐던 때. 요건 별표하세요. 고양기에. 그러면 이건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돼요. 20년대 초반은 개별 노동자, 자유 노동자 중심입니다. 뭐 인력 거꾼이라든가 뭐 인쇄공 파업이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투쟁인데, 노동자나 농민들은 개별적으로 투쟁해가지고는 경운기 한대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리어카 한대 가지고 뭐가 되겠어? 안 돼. 농민단체나 노동단체로 가입이 돼서 거기에 힘이 생기는 거지. 그지?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개별 노동자 중심이기 때문에 힘이 없었어요. 그냥 생존권 투쟁의 성격이라 그랬죠? 20년대 초반은 태동기에는 임금 인상 투쟁이나 임금이나 반대 투쟁일 것이다. 구호가. 그럼 되는 거야. 더군다나 노동자가 많은 곳은 대도시 중심이기 때문에 서울, 인천, 목포 뭐 이런 대도시 중심에서 전개됐던 거죠. 그런데 2기부터는 포인트가 노동 조합 중심으로 간다는 겁니다. 조합이야. 개인이 아니라 그냥 직업별 조합도 있고 산업별 조합도 있죠. 지역별 이제 산업별이 직업별이고 지역별 조합도 있는데 이때부터는 한일 민족운동 성격을 띈다는 거. 그래서 노동운동이 굉장히 대중화되고 노동쟁의가 조직화되면서 강인해지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노동 농민운동 단체가 분리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예컨대 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태동기 시기에는 노동운동 차원에서는 조선노동공제회라는 단체가 20년에 만들어져요.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거든. 맨 아래 보세요. 1번에 조선노동공제회. 그 다음에 요게 바뀌는 겁니다. 2번, 3번처럼 바뀌는데 그건 보지 마시고, 4번, 조선노농총동맹이 되는 겁니다. 24년에 노동총동맹이 아니라요, 노농총동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에 만들어진 조선노동공제회가 24년 최종적으로 조선노농총동맹, 노동자 농민의 총연합단체입니다. 24년. 그러니까 전국적 규모 연합단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24년에. 그래놓고 27년이 되면은 조선노농총동맹에서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으로 이렇게 이제 분화되는 거야. 그러면서 30년대는 혁명적 노동조합운동과 혁명적 농민조합단체를 중심으로 바뀌어가게 되는데, 그럼 이제 20년대 초반에 대표적인 노동운동은 부산 부두노동자 파업이라든가 경성 고무공장 여자 노동자 파업, 서울 고무공장 여자 노동자 파업, 평양 양말공장 노동자 파업, 군산 정비공장 노동자 파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있는데 통과. 2기 갑니다. 이때는 합법적 범위 내 투쟁이긴 한데 여전히 한계가 그거죠. 여기서는 아까 조선 노동 총동맹으로 분화된다고 하듯이 특징 내용에 전국적인 노동 농민운동 단체가 분리됩니다. 이미 24년부터 전국적인 노동 농민운동 단체는 생겼고 이때는 분리된단 말이지. 둘다 전국 중소도시로 확산됩니다. 평양, 원산, 함흥 이런 지역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특히 원산 아주 격했습니다. 3번 밑에 대표적인 거 있어. 원산 노동자 총파업 별표. 이거는 국제공산당에서도 이제 지원하고 더 커져요. 그래서 3번이 아주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은 지금 여기 나오듯이 항일 민족운동 성격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별표하세요. 그래놓고 3기 고향기 혁명적 노동조합 중심이다. 그래서 레드칼라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색깔 적색이라고 표현해. 노동조합 준비기관 이런 게 만들어지고 원산 적색 노동조합 준비위원회 뭐 어쨌든 적색 이런 말 나오면 모두 30년대구나 이렇게 때려. 이때는 특징 항일 민족운동 성격 2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정치투쟁화한다는 거 체크. 정치투쟁화한다. 그러면서 이제 노동쟁의가 굉장히 격화되죠. 여기 일제 탄압이 또 강해지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비합법적 적색 노동조합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합법 운동조차도 탄압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주의 영향으로 굉장히 과격해진다. 특징 비합법 투쟁화한다는 거 포인트로 잡으시고 자 그다음에 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노동조합을 강제로 해산시키면서 이제 위축기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도 됩니다. 40년대에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최고조화됐다. 땡 틀리는 거야. 또 기출문제 40년대의 소작쟁이가 최고조화됐다. 뭔 소리? 틀립니다. 소작쟁이가 최고조화되는 것은 30년대 전반까지야. 40년대가 아니고 중일전쟁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탄압이 심해지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는 도우노 모양은 뭐예요? 한국인은 겁나 일하고 임금은 적다. 민족차별인 거죠.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노동 농민단체가 의미 있는 거는 20년에 초보적인 의미의 노동단체, 조선노동공제회, 요거 하나. 그러다가 24년 체크. 조선노동총동맹, 요게 만들어졌다가 27년도에는 분화된다는 거. 오케이?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 이렇게 분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오케이. 넘기시면 사료 중에서 328쪽에 세 번째 사료. 원산총파업.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 30년대 급진적인 어떤 적색 노조 운동의 성격을 띤 구호들이 나옵니다. 정치적 총파업으로 5월 1일 메이데이를 맞이하자.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노동자 농민의 정부를 수립하자.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구호까지 내걸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더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고향기라고 했고 30년대 전반이 명심. 그래놓고 이제 오른쪽에 농민운동도 똑같은 모형으로 갑니다. 연대도 그래요. 24년까지는 태동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작인 조합이 중심이 된다. 소작농으로 구성된 생존권 투쟁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주에 대한 소작료 인하 투쟁이나 소작료 인상 반대 투쟁 이런 정도가 있는 것이고 합법적 범위 내 투쟁이고 여기서 대표적으로 1번 전라남도 무안군 암태도라는 섬에서의 소작쟁이가 가장 과격했다. 23년에서 24년 사이에 이거는 무려 소작료가 80%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 미친놈들이 그래서 모포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오죽했으면 총독부에서 이거를 40%대로 소작료를 개선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또뭐 효과가 없었다 이러면 또안 돼. 시험에 그렇게도 나왔거든요. 1번 알아두시고 또 황해도 제령군에 있는 북률면의 여물평에 있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농장의 소작쟁이 이런 것도 이 시기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또 아까 노동운동 단체처럼 조선 노농 총동맹 여기에 다 통합이 돼 있었는데 27년도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이렇게 이제 분화된다는 얘기죠. 2기로 갑니다. 25년부터 29년 활성기. 이때는 농민조합 포인트가 명칭이 소작인 조합에서 농민조합으로. 왜냐면 소작인 플러스 자작농까지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농민조합이라 그래. 이때부터 항일 민족운동 성격을 띠는데 자 경제적인 항일 투쟁 뭐 이건 20년대부터 동일한 거고 투쟁 규모가 확대되고 장기화되고 대중화하고 폭동화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밑에 거 대표적인 건 통과하시고 오른쪽 3기 별표 고향기 혁명적 농민조합 중심이라는 거야.
혁명성을 띈다. 한국민족운동 성격이면서 일본놈 지주에 대한 폭동 형태, 또 식민 지배에 대한 항일 농민 폭동 형태가 나타나고 경제 투쟁이 전개된다. 별표. 경제 투쟁 및 정치 투쟁 묶으세요. 어? 경제 투쟁에서 특징은 토지 혁명을 내걸고 있다는. 토지는 경작하는 농민에게라고 하는 토지 분배를 요구하고 있고 정치 투쟁으로 나가면서 쪽발이를 타도하자. 타도일제, 치안유지법을 철폐하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획득하자. 민족 차별을 폐지하라. 이게 정치 투쟁의 구호를 내건다는 거.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알았죠? 우리 몇 년 하고 있는 거예요? 30년대. 비합법 투쟁인데 특히 어디가 더 강하냐면 정치 투쟁은 함경도 지역이 많습니다. 함경도. 이걸 아, 정치 투쟁화하고 단천, 정평, 흥원, 명천 농민조합에서 아, 격하게. 그래서 30년대에 농민운동이 과격화되기 때문에 쪽발이가 이거를 회유시키기 위해서 개량적인 농민정책을 써요. 그게 바로 조선농지령, 조선소작조정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어? 농민동을 회유하기 위해서. 자, 농촌진흥운동 차원에서 요건 좀 이따가 보고. 어쨌든 3.1운동, 37년도 중일전쟁 이후에 위축된다는 거. 30년대 전반이 최고조화됐다. 오케이, 넘기세요. 넘겨보시면 330쪽에 맨 아래 사료 있죠. 농민운동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331쪽에 암태도 소작쟁이 있습니다. 체크하세요. 지대가 40%대로 인하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거, 소작료 인하 이루어졌다는 거, 요게 의미가 있어요. 그런 저뭐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뭐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맨 밑에 사료 그거 혁명적 농민조합의 조직 방침, 일제의 타도까지 내걸고 있고 명천, 정평, 흥원, 단천 농민조합 어떤 투쟁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타도 제국주의, 조선민족 해방 만세, 전세계 약소민족 해방 만세, 이런 구호를 내걸고 있다. 아, 30년대구나. 남기세요. 그 다음에 조선농지령, 오, 이거 30년대거든요. 별표. 조선농지령, 농민들을 회유하고 안 그러면 탄압하고 하기 위한 것이 이제 조선농지령입니다. 이 조선소작조정령이라는 것도 있는데 30년대 초반에 좀 이따가 이제 배울 겁니다. 조선소작조정령은 소작쟁의를 사전 조정하는 조치고, 왜? 30년대 과격화됐으니까. 또 조선농지령은 개량적으로 소작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10년대 토지조사 사업할 때 기안부 계약 소작농으로 전락했죠. 그래서 5년 5월 5일 5시까지 헤이 조센징, 니네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이달 말까지로 제한한다. 딱 이렇게 함부로 생사 여탈권을 딱 소작기관을 걔네가 마음대로 지주편을 들어줬는데, 이제는 소작쟁의가 격화되는 30년대는 회유하기 위해서 소작쟁의를 3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개량적인 농민정책이 있어. 회유시키기 위해서. 이게 조선농지령 몇 년대라고? 30년대라고. 그거 알아주세요. 사료. 그 다음에 오른쪽에 333쪽에 민족협동전선운동, 이것도 별표해야 됩니다. 이 민족협동전선운동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바로 친일파의 대명사 광수, 요 개새들이 친일 변절하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자치운동이라고 하는 게 맨 아래 나오죠. 요거 체크. 기회주의 세력. 그래서 신간의 근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바로 지금 333쪽이라면 과정이 바로 여기겠습니다. 자, 334쪽에 민족협동전선운동의 전개에 도표화되어 있는 거 별표하세요. 여기 보면 흐름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요. 책 놓고. 3.1운동 이후에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으로 크게 양분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 사회주의 세력은 사상운동, 대중운동, 공산주의 운동에 매진하게 돼. 사상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사상운동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단체들이 있죠. 화요회, 북풍회, 무산자동맹회, 뭐 고려공산청년회,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있고, 대중운동, 이게 바로 뭘까? 괄호 열고, 노동운동, 농민운동에 관여한다고 했지. 그 다음에 공산당운동, 28년도, 25년도에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진다고 했으며, 이래놓고 이 민족주의 세력 내부에서는 사실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부르주아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자본주의 세력, 요 세력 중에서는 먼저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놈들이 생겨요. 천도교 신파, 괄호 누구냐?
최혜린이라고 하는 놈. 그 다음에 대지주나 대자본가들은 이쪽에 이제 들어가 있죠? 이쪽에서 먼저 자치운동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이광수야. 이광수. 정치적 실력 형성운동. 우리가 했듯이. 또 광수가 민족 개조론, 민족적 경륜. 이런 것에서 자치이론을 주장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 세력 내부에서 비타협한, 하자는, 비타협.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배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은 제정신이죠. 이게 비타협 민족주의 세력입니다. 우리가 비타민족이라고 그냥 구분해서 부르는데, 천도교 구파, 권동진이라는 사람. 하나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중소지주라든가 소자본가. 이런 세력은 이제 비타협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일제에 동조하지는 않겠다. 이런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광수가 먼저 타협주의 세력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얘네를 비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표 화살표는 그거죠. 서로 비판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25년도에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세력을 탄압하고, 또 민족주의 세력도 민족주의자도 탄압하는데 또 검거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동병상련이 됩니다.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민족주의 세력이. 왜냐면 일본 놈들은 친일파는 육성시켰으니까.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도 이광수 같은 놈들 비판하고, 비타민족주의 세력도 타협주의 세력을 비판하고, 그래서 동병상련이 되는 가운데, 맨 아래 치안유지법 맨 위에 있죠? 그 다음에 국제공산당 조직인 코민테른이라고 그래. 모스크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공산당 조직인 코민테른에서도 지령이 내려와요. 민족 단일 전선을 결성하라라고 대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 내에서도 이 부르주아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한계를 분명히 인식함과 동시에,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친일 변절할 가능성이 높다. 왜? 돈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또는 계급 해방이라고 하는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인정하여, 그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발현되지 아니하는 한, 잠정적인 모색이, 이제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게 강령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정우회라는 사회주의 사상단체에서 통합을 선언한 선언입니다. 이게 정우회 선언이거든. 그래서 민족 단일당을 결성하기로 합의해요. 물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에서 24년도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이 합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1차 국공합작이라 그래. 국민당 정부랑 또 공산당 세력하고 합작했던 게.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이런 합작품을 좀 만들자. 그래서 26년도에 민족 단일당을 결성하기로 합의가 돼 있고, 그래서 조선 공산당 계열의 강달령과 천도교 구파, 비타협 민족주의 세력이죠. 권동진과 또 조선일보에 몸담고 있던 안재홍이나 신서구, 이런 세력이 민족 단일당을 결성하기로 합의합니다. 그 결과 26년 60만세 운동, 여기서 이제 먼저 청년 학생들, 민족주의계하고 사회주의계가 연대해서 만세 시 운동을 전개했다는 차원에서, 여기에 또 자극을 받아가지고 민족주의, 비타민족주의 세력의 단체였던 조선민흥회하고 사회주의 사상단체인 정우회하고 합쳐진 게 바로 신간의 근우회란 말이에요. 신간의 근우회, 별표 3개. 신간의 근우회. 자, 그러면 이맨 아래에 있는 타협주의 세력은 어떻게 됐냐? 20년대는 소수 이름 있는 애들 중심으로 친일파로서 이름이 날려졌다면, 30년대는 이건 뭐 개나 소나 적극적으로 친일 변절하는 애들이 많더라. 그래서 민족 개량주의 세력의 사회 구조적인 확산, 이런 말을 해. 30년대. 오죽했으면 1945년 해방 이후에 그 당시에 친일파 청산의 대상으로 몇만 명을 추산했느냐? 약 25만 명 정도를 청산 대상으로 그 당시에도 추산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였으니까. 자, 요 개새들. 자, 그럼 신간의 근우회 강령 한번. 요 신간의 근우회 그 밑에다가요. 27년부터 31년까지 강령이 3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강령 3개. 강령 3개. 첫째, 우리는 어렵게 뭉쳤으니 단결을 공고히 함. 단결을 공고히 한다. 공고히 함. 이래 돼 있고. 두 번째,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이래 돼 있어.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촉진함. 왜? 물산 장려 운동 뭐 이런 거안 된다 이 말이죠. 또 기회주의 세력 이런 거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는 일체의 기회주의를 배격함. 일체 기회주의. 기회주의 세력을 배격함.
이세 가지를 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기로 내면 보기로 이걸 보기로 딱 내는 거야. 그럼 이런 강령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대한 활동으로 적절한 거. 이러면 아 공산주의 세력도 있고 사회주의 세력도 있고 한의권이라든가 지금 몇 공산주의 세력 강달령이라든가 조선공산당이 몸담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천도교 구파 권동진이라든가 또 비타민족주의 계열 예, 안석 신석우라든가 안재홍이라든가 이제 이런 세력이 이제 연합을 했다는 거죠. 응? 자, 아주 중요합니다. 또 그럼 이 신간의 근우회가 만들어지기 되기 이전에 왼쪽에 있는 우리가 책으로 보기에 왼쪽에 있는 내용들은 긍정적인 측면의 배경과 부정적인 측면의 배경이 다 있는 거죠. 부정적인 측면의 배경은 치안유지법 또 하나 자치론자를 주장하고 있는 이광수 같은 친일파들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의 배경은 국공합작이라든가 60만세운동이라든가 정호회선언이라든가 조선민흥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으로 통합하는 데 영향을 미친 곳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길에서 민족일당운동은 또 오른쪽에 페이지에 보면은요. 조선민흥회랑 정호회가 합쳐진 거라고 하는 것 일단 알아두시고 사료 갑니다. 이 한국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선언서 그러니까 이미 중국 내에서 민족 단일당을 결성하자는 촉성 대회가 열렸죠. 임시정부 할 때도 26년부터 불거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선민흥회도 창설이 되고 이건 비타민족주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정호회선언 별표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보기로 많이 나와. 뭐냐 우리가 승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뭐 이렇게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죠. 민주주의적 노력의 결집으로 인하여 전개된 정치운동의 방향에 대하여는 그것이 필요한 과정의 형세인 이상 우리는 차갑게 강 건너 불 보듯이 할 수 없다. 쭉 나가면서 따라서부터 그 밑에 줄 있죠? 밑에 줄 중간에 오른쪽 이거 줄 쳐야 돼.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이거 뭐냐면 부르주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또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 뭐냐? 민족해방, 계급해방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매진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같이 가는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승인하여.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변절하지 않는 차원 속에서는 적극적으로 제휴하여. 대중의 곧 노동자 농민의 계량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종래의 소극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버리고 분연히 싸워야 할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있지 않니?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온다. 꼭 별표하세요. 그럼 신간의 근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라 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넘겨서 336쪽에 신간의 4번 있죠? 동그라미 4번 별표하셔야 돼. 신간 이게 줄기간자입니다. 출고목이다. 아주 오래된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서 출 나온다. 줄기가 새롭게 나온다. 뭐 이런 뜻으로 신간회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는 거. 강령 별표하셔야 돼. 별표. 우리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기억에 우리는 단결을 공고히 함.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여기서 기회주의는 이광수. 그 타협주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간회는 이 당시에 전국에 140여 개의 지부를 두고 4만여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최대 규모의 정치사회단체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자, 그래서 신간회에서는, 요건 학생운동이죠? 신간회에서 영향을 미친 게 뭐냐? 신간회에서 영향을 미친 게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운동에도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신간의 근위에서는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소작쟁이. 그러니까 원산 총파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순회 공연도 하고 강연도 하고 뭐 청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뭐 형평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형평운동 이렇게도 따로 정리해 놓으세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다는 점. 별표. 특히 2번이 잘 나옵니다. B하고 노동운동, 농민운동에도 그 다음에 광주학생 항일운동 조사단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근우회 여성계열의 신간회의 자매단체라고 볼 수 있는 단체입니다. 자, 그러나 신간회 내부에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해체론이 나오는데
신간의 근회도 나중에 해체론이 나오게 되는 것은 해소론이 참 해소론이 이제 대두되는 것은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사회주의 주의 계열에서 해소론을 주장합니다. 이거는 공산당 코민테른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코민테른의 영향을 왜? 그렇게 중앙당 중심으로 뜨뜨미지근하게 민족운동에서는 독립 계급 해방되지 않는다. 이제 노동자와 농민과 직접 같이 행동하면서 조직화해라. 이제 이렇게 지령이 나와. 이게 코민테른의 이제 태제인데 해소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배경이 코민테른의 영향도 있지만 또 하나는 변절자가 생겨요. 변절자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소론이 나오고 그 해소론에 대해서 비타협 민족주의 세력은 해소 반대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소론에 대한 비타민족, 반대론,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해소 반대. 야, 어렵게 이렇게 단체를 만들었는데 무슨 또 해소론을 또 주장하고 있느냐? 해소와 해체는 다릅니다. 갈등을 없애는 걸 해소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컨대 내 안에 장 트러블이 있다. 그럼 장 트러블이 있는데 화장실 가서 딱 해소시키면 갈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 건데 문제는 내부에 이런 변절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되니까 새로운 단체로 거듭나자라고 해서 해소론에 의해서 해소 대회가 열렸어요. 해소 대회가 열렸는데 갈등을 없애자. 그래놓고 새로운 단체로 만들어지면은 괜찮은데 해소 대회에서 다른 단체를 만들지 못하고 기존의 단체는 없애는 걸로 하자. 근데 다른 단체를 탄생시키지 못했다고. 그러므로 해체가 돼버리고 말았어. 결과론적으로 31년도에. 그래서 이제 해체는 없어지는 거죠. 나를 해체하면 난 없어지는 거지. 근데 갈등을 해소한다. 그럼 갈등만 없어지는 건데 존재는 있고. 자, 그래서 해소 대회가 열렸지만 해체가 되고 말았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밑에 보면 신간의 간부의 구성 현황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계, 뭐 기독교계, 그다음에 공산당 계열, 뭐 학계열, 천도교 계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림계 조금 있고. 자, 맨 아래 사료 337쪽에 신간의 유지 입장, 비타민족주의 세력 안재홍 선생의 입장입니다. 조선인의 대중적 운동의 목표는 정면의 일정한 세력인 일본 제국주의를 향해 집중돼야 할 것이니 민족운동과 계급운동은 동지적 협동으로 함께 나가야 할 것이요. 그 내부에 영도권이 다른 세력이 섞여 있으므로 전체적으로는 재살 깎아먹는 식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안재홍 넘기세요. 자, 그다음 이제 국학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한국사 연구라든가 이제 국어 연구 이런 부분인데 국학운동. 이 국학운동 쪽에선 언급을 했듯이 역사 연구는 중요하죠. 식민사학을 비판했던 내용 두 가지. 아, 타율성론에 대한 반대, 민족주의 사학. 정체성론에 대한 반대, 사회경제 사학. 여기서 지금 민족주의 사학을 우선 별표해 놓고 박은식 한국통사 비통하게 쓴 역사 별표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혼사상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 나라는 형태요. 형질이고 역사는 혼이다. 신이다. 절대적으로 강조한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역사와 언어를 혼 혹은 신에다가 비유했다. 그 다음에 민족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 피로 쓴 역사라는 의미 요것도 박은식 선생이라는 거 아시고요. 신채호 조선사연구초 조선상고사 요거 다또 조선상고문화사 이거 다 신채호 선생 여기에 변증법적 투쟁사건이 나온다고 했죠. 조선상고사에 단 조선상고사 감 하면은 안재 홍홍홍홍 오른쪽에 정인보 얼얼얼 정신 나가는 우리가 얼빵하다 얼제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5000년간 조선의 얼 조선사 연구라는 책도 알아두셔야 돼. 정인보 그 다음에 문일평 조선사화뿐만 아니라 대미관계 50년사 심을 강조했다. 심 여기서 심은 조선심은 바로 이 훈민정음을 창지했던 이 세종 이것이 바로 조선심의 결정체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심 문일평
안재홍, 조선 상고사 감, 감에다가 동그라미. 감, 감, 감. 해방 이후에 간행되긴 하지만, 자, 이건 기존에 썼던 논문들을 묶은 것이니까. 최남선, 알 필요 없어요. 이 개세는 알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친일파니까.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사학에 누구 그린지를 물어봅니다. 사료,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 곧 우리 민족과 외세의 이민족 간의 투쟁이 시간으로부터 발전하여 공간으로부터 확대하는 정신적 활동의 기록이 세계 사람이면 세계 인류의 글이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 사람이면 조선 민족의 글이 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변증법적 투쟁사관 아와 비아와의 투쟁의 기록이니라. 신체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사료주죠. 박은식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나라는 멸망하더라도 역사는 망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형체만을 말하는 것이고 역사는 바로 신명과 같은 것이다. 자, 그래서 혼사상. 그 다음에 조선학운동. 이건 실증주의 사학 쪽에 들어가는데 34년부터 전개되었던 그 36년이 되면 다산 정약용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정약용과 같은 실학자들의 그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단체가 이제 저 운동이 조선학운동입니다. 실학이라는 말이 이때 처음 또 쓰이기도 하고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특히 줄쳐두세요. 34년부터 그 다음에 사회경제사학 오 중에. 사회경제사학은 정체성론을 비판하는 입장에 있는 30년대 백남훈 한 명만 좀 알아두십시오. 백남훈 선생님 그래서 이제 명칭 자체도 책 이름이 사회경제라는 명칭이 들어가죠. 33년 조선사회경제사, 37년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백남훈 별표하세요. 나머지는 통과하시고. 그래서 이거는 한국사도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과정에 맞춰서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주장. 보편성 이런 거, 뭐 세계사의 보편성 이 포인트 이게 나오면 사회경제사학이다. 그 다음에 4번에 실증주의 사학. 요 사회경제사학은 민족주의 사학도 학문적으로 비판하고 있고 실증주의 사학을 표방하는 애들도 비판하고 있다. 왜? 실증주의 사학은 손진태는 뭐 큰, 뭐 괜찮은데 이병도는 바로 조선사 이저 조선사 편수회에 한국인 학자로 참여해가지고 총독부 밑에 우리 역사를 왜곡시키는 데 앞장섰던 놈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이 해방 이후에 친일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서울대 국사학계를 이끌었고 나중에 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까지도 하고 이랬던 인간이에요. 진단학회 34년부터 42년에 해체될 때까지 그래서 실증적인 역사 연구,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주장하긴 하지만 스스로 식민사학을 청산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진단학벌을 발행하긴 한다는 거. 객관성, 실증성 이런 거 나오면 아, 진단학회 하나 때려만 주세요. 그 다음에 어문운동, 조선어 연구회 21년부터 31년까지 각야날, 곧 한글날을 제정했고, 자, 그 다음에 한글이라는 잡지도 간행했다. 이건 조선어 연구회가 유지되던 당시고, 그 다음에 조선학회, 요거로 발전하는데 31년부터 42년까지 한글 맞춤법 통일안 요거 제정, 조선어 표준어 뭐 공표, 이거 다 맞는데 조선어 큰 사전 편찬 사업 전개 쭉 하다가 완간은 포인트 57년이라는 거. 오케이? 완가는 57년.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는 뭐 넘기시면 통과해도 상관없겠어요. 이거 다 했던 거니까 도표한 걸로 맨 처음에 20년 됐던 걸로 보시고 그다음에 넘기시면 344쪽에 보시면 문예활동에 문학활동에 이제 1910년대 뭐 계몽문학 차원에서 사실 최남선이 신체시 새로운 형체 해에게서 소년에게 이 소년이라는 잡지에서 이제 발표된 철썩 철썩 척쏴 뭐 이런 시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또 이광수의 신소설인 무정 1917년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요거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시기 문제입니다. 알았죠? 이 작품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시기 문제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동인지 퇴폐적 낭만주의 사조를 담고 있는 문예지들 창조 폐허 백조 조선문단 이런 것들 자 나중에 보시고 넘기죠. 346쪽에 현실주의 문학을 대변하는
염상섭의 3대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지금 했던 거 연대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국민문학이라고 하는 민족주의 계열 김소월, 진달래꽃, 그 다음에 님의 침묵 이런 것들. 우리 진달래꽃은 정말 김소월처럼 시를 잘 쓰는 사람도 드물 거야, 그죠? 한용운, 그다음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 가, 심은 그날이 오면. 그다음에 밑에 신경향파 문학, 우리가 프롤레타리아 계급문학, 그래서 프로문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줄여서 별표. 그래서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코리아 아티스타 프롤레타리안 페더레이션, 이 약칭. 신경향파 문학 대표적인 이건. 대표적으로 조명희의 낙동강이라는 작품, 28년도 작품인데, 이게 프로문학의 선봉입니다. 그런 정도만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의 방향성이 좀, 내용이 좀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조명희의 낙동강 이런 것들 좀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0년대 이후가 되면 순수 문학을 강조하는, 사실 문학에 있어서 순수 문학이라고 하는 종류는 말에 어폐가 있긴 하죠. 모든 문학이든 사상이든 현실의 반영입니다. 그죠? 현실을 긍정하든 부정하고 뭐 하든 간에 이건 현실의 반영인데 순수 문학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다 현실의 반영인데 사실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건데 그렇게 이제 하나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이 중에서 349쪽에 순수 문학 박스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시문학 동인지. 시문학이라는 잡지가 30년부터 31년에 간행됐던 건데, 여기에 이제 실린 작품 중에 김영랑이라든가, 정지용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의 작품들이 여기에 실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아래 문장지.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이건 연도 주시면 돼. 39년부터 41년 사이. 문장이라는 잡지에 순수 문학을 좀 지향하는. 근데 이때 민족해방운동의 의미가 큰 것이지, 이게 순수 문학을 지향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 밑에 친일문학. 여기에 실린 것들은 다 개새들이라고 보면 돼. 특히 이런 친일문학론, 우리가 이분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죠. 친일문학론. 김종국 선생. 친일문학론을 써서 아버지도 친일했던 것 자체를 여기다 언급을 했어요. 아버지도 친일한 거를 여기다 언급할 정도로 김종국 선생 이분에 의해서 친일문학론이 현대사회에서 목숨 걸고 병 걸려가면서까지도 집필하셔가지고 세상에 발표했던 대단하신 분이죠. 이런 분들.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 친일문학론이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항일저항문학이라고 하는 측면에 넣어놓은 게 이제 이육사 선생과 윤동주 선생 이두 분의 시적 정서는 굉장히 좀 다르죠. 이제 이육사 선생은 굉장히 남성적이고 의지적으로 시를 썼다면 윤동주 선생은 굉장히 여성적이고 섬세하고 여린잎 반성적인 시, 이게 이제 윤동주 선생이신데, 이육사 선생, 절정이라는 작품. 퇴계 이황의 13대 총선 이육사. 수감버러. 원래 이름은 이월록. 264번을 상징한 이육사. 별명, 별칭으로. 해방 직전에 돌아가시죠. 이육사 선생, 44년에. 절정이라는 작품에, 뭐 윤동주 선생도 해방 직전에 돌아가시네, 더 가. 돌아가시는데, 이 절정이라는 작품 한번, 문장지에 실린 글인데, 시인데,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서. 이 매운 계절의 채찍, 매운 계절, 이게 바로 이 시기죠. 식민지 체제,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왔는데, 하늘도 그만 지쳐서 끝난 고원, 이제 완전히 끝, 극한의 단계. 서리빨 칼날진 그 위에서다. 우리 그저 얼으면, 서리빨 이렇게 딱 쓰면 엄청나게 날카롭게 칼날처럼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칼날진 그 위에 섰대. 어디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발 제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볼 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갠가 보다.
그러니까 본인도 스스로 그냥 동사하는 지경이 되는 거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내가 좋아해. 내 처지가 이렇거든. 수험생 입장에서는 또 이런 걸 한번 음미해두면 정신이 맑아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수험생 입장에서. 그죠? 이런 거는 외워두세요. 외워서. 아, 어떤 진암철로 딱 잡어. 그 다음에 윤동주 선생. 별 헤는 밤. 이거 41년도. 이건 시대적 배경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별 헤는 밤. 요거는 본인이 별 헤는 밤이라는 이 하늘과 별과 바람과 하늘과 별과 시 여기 보면 이제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요별 헤는 밤.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본인도 창씨개명의 어떤 그 아픔, 회한을 가지고 반성적인 의미로 쓴 시예요. 이게. 그래서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아, 시간적 배경은 밤. 공간적 배경은 프리다라는 곳에서 무의식 속에서 자기 이름을 썼는데 자기 이름이 자기 우리 이름이 아닌 거야. 일본식 이름이야. 해가지고 39년부터 창씨개명고 일본식 성명으로 강요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일본식 이름이 이렇게 쓰여지는 거야. 막대기로 끄적거리는데 해가지고 아 결론은 뭐야? 내가 죽으면 내 무덤 위에 풀이 자랑처럼 무성할 거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외다. 이제 요거는 겨울이 지나고 이 겨울도 윤동주 선생 겨울도 이육사 선생의 겨울처럼 식민지 체제인데 맨 아래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이 이름자 오욕의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다. 이제는 다 그거는 뭐 썩어 거름이 되고 그 위에 새롭게 새 희망의 풀이 이제 예, 도단할 것이다. 그래야만 죽어서 어떻게 보면 죽어야만 내가 치유가 되는 아픔이다.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친일한 게 아니지, 그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서 그래서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자기는 괴로워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감싸줘야지, 그지? 근데 밑에 서정주 같은 인간이 썼던 시 한번 보세요. 서정주, 응? 마쓰히데오, 일본식 이름인 거죠.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 오장이라는 거는 일본의 군인의 계급인데, 한 우리나라의 하사급 중 하사 중사 정도의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장, 일본의 오장이라는 계급을 다룬 우리의 자랑이래.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 사람 인씨 둘째 아들 21살 먹은 사내. 이게 시냐? 우리의 동포들이 밤과 낮으로 정성껏 만들어 보낸 비행기 한 대에 가미가제 특공대, 일본 놈이 조직했던 거기에 그대 몸을 실어 날았다가 내리는 곳 소리 없이 소리 있어서 버리는 고운 꽃처럼. 그러니까 단어 가지고 장난질만 친 거죠. 소리 있어 버리는 고운 꽃처럼 오히려 기쁜 몸짓하며 내리는 곳. 그러니까 비행기를 목숨 바쳐 가지고 일본놈 비행기 타고 미국 영국 군함 2차 세계대전 중에 거기에 투신했던 폭파시켰던 그런 몸짓을 조각조각 부서지는 산더미 같은 미국 군함 머리털이 샛노란 벌레 같은 병정을 싣고 우리의 땅과 목숨을 뺏으러 온 원수 영국 미국의 항공모함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땅은 일본입니다. 응? 서정주가 봤을 때 일본인 거야. 일본을 우리라고 본 거지. 우리의 땅과 목숨을 뺏으러 온 원수 영국과 미국의 항공모함을 그대 몸뚱이로 내리쳐서 깨졌는가. 장하도다. 이렇게 해서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는데 응? 그렇게 강요당했는데 그걸 자랑스럽게 여겨요. 이게 바로 서정주야. 응? 우리 옛날에 서정주 얼마나 국어 시간에 그 시를 달달 외우게 하고 그렇게 응? 시어에 조탁이라는 동 이렇게 막 그랬습니까? 서정주가 이런 인간이었어요. 친일파. 그래놓고 반성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음악 쪽에서는 자, 일제강점기에 여러 학도가 한양과 거국가 뭐 이런 건 한말부터 10년대에 많이 불렸던 창가 형태고 홍란파 뭐 홍란파는 단언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이기도 한데. 정서상으로 봉선화라든가 고향의 봄 이런 것들이 어떤 암울한 상황을 읊어줬던 것이고 현재명 안익태 이건 100% 친일입니다. 알았죠? 현재명 안익태
특히 아닉테의 코리아 판타지라고 하는 코리아 환상곡, 요게 이제 애국가 후렴이 되는데, 요거는 만주 사변이 터지는 10주년을 기념한 42년, 41년 그 만주 괴뢰국 수립의 10주년 기념인 42년에 만주에 가서 이걸 연주했던 음악이 바로 코리아 판타지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만주국을 찬양했던 그런 악곡을 애국가로 쓰고 있다는 이 지금 현재의 현실, 이거는 바뀌어야죠. 그래서 이제 현재명 안익태, 특히 현재명 일제말 황국신민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그래서 홍남파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평가 자체가 친일했다 또는 아 그거는 형식적이었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근데 안익태 현재명은 뭐 확실하니까. 자, 그 다음에 미술에서는 뭐 이상범 안중식 뭐 이런 게 있는데 통과하시고, 이응로 화백이라든가 전부 다 친일. 응? 이중섭 자체만 좀 하나 좀 봐주세요. 이중섭, 민족적 정서를 대변하는 소를 많이 좀 그린 사람. 우리 황소 뭐처럼 뼈만 좀 앙상하게 보이는 소, 우리 민족적 정서를 대변한다. 뭐 이중섭 알아두시고, 친일파 대표적인 화백 중에 저 화가 중에 김은호라든가 김인승, 아주 잡놈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연극하고 영화 쪽에서는, 연극에서는 이제 신파극 뭐 이거 통과하고, 연극 단체나 좀 알아주세요. 극예술협회, 이거는 20년부터 23년까지. 토월회, 이거는 23년부터 31년까지인데, 토월회 20년대 일단 알아두시고. 근데 극예술연구회는 조심하세요. 극예술협회가 나중에 극예술연구회가 되는데, 이건 31년부터 38년까지입니다. 극예술연구회는 이건 연대 문제예요. 이건. 자, 그 다음에 40년대는 이 연극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친일하는 그런 색채가 좀 강하고, 영화는 좀 봐야 될게 있습니다. 나운규의 아리랑이라는 작품, 요건 별표하세요. 26년 아리랑. 나운규는 천재적인 어떤 극작가면서도 시나리오 작가면서 이게 주연하기도 하고, 각본이라든가 연출 혼자 다한 사람이 천재입니다. 나운규의 아리랑, 우리나라 최초의 무성 영화입니다. 나운규의 아리랑은 뭐 정서상 명칭상으로도 정서가 나오죠. 그래서 화면은 나오는데, 자막이 이게 나오는데, 자막하고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이 소리는 없는 거예요. 무성 영화이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이 변사가 얘기해 주는 거죠. 온들은 낯을 들었던 것이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와 이렇게 보고, 민족적 정서를 반영한 나운규의 아리랑 요절합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이것조차도 26년인데, 조선 영화령을 공부하면서 이런 예술 영화, 이것도 이제 탄압한단 말이죠. 40년에 이것도 알아두. 조선 영화령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40년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종교활동 넘기면 요게 나오는데, 종교활동 중에서 천도교, 이거는 전에도 했는데, 천도교는 동학이 명칭이 바뀐 1905년도에, 천도교는 3.1운동에도 참여했고, 손병희 선생이 또 제2의 3.1운동도 개혁한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소년운동에도 관여했고, 개벽이라는 잡지도 간행한 것도 천도교. 대종교, 별표라 그랬죠? 대종교는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단체로서 1909년도에 탄압을 받아서 중앙교단을 북간도 길림성으로 옮기고, 거기서 만든 무장단체가 바로 중광단이었는데, 11년 이게 바로 대한정의단이 됐다가 19년 북록군정서가 된다. 오케이? 대종교 겁나 중요합니다. 체크. 불교, 불교계의 개혁을 강조한 사람이 바로 이제 한용운인데, 조선 불교 유신론 13년입니다. 유교계에서는 박은식 선생이 한 말에 조선 유교 구신론이라고 하는 걸 써서 양명학을 중심으로 유교를 실천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1909년도 이런 주장을 하셨던 것이고, 불교계에서는 한용운입니다. 만해 한용운, 조선 불교 유신론. 유신은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원불교, 박중빈이 16년에 창시한 건데, 이 원불교에서는 원이니까 동그라미를 상정해. 그래서 저축운동 이런 거 나오면 원불교,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새생활 개선운동, 여기 이제 원불교, 근검 절약, 저축운동 뭐 이런 걸뭐 강조하고, 허리허식, 남녀평등, 미신타파, 금주, 단연 이런 걸 강조했다. 박중빈 원불교, 너몇원 했니 저축? 뭐 이렇게 때려. 동그라미 원불교. 천주교, 천도교하고 구분 잘 하십시오. 천주교에서는
이거는 캐톨릭이죠. 의민단이라는 무장단체를 또 조직을 했고, 천주교. 천주교는 전부터 개신교하고는 다르게 천주교는 주로 사회사업이라든가 이런 일을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사회사업은 여러분이 자랐던 고아원이나 여러분이 가야 할 양로원 이런 사업을 좀 많이 해줬던 거고, 의민단, 요거 알아두십시오. 중강단은 대종교고요. 개신교, 주로 오늘날도 기독교 중에서 이제 개신교는 교육과 의료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한 부분이 있고, 단 1910년대에 안학사건, 황해도 안학이라는 지명이죠. 안학사건에 의해서 고초를 당하는 곳도 개신교 계열 황해도지요. 그다음 백오인 사건, 요것 때문에 많이 좀 탄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신사참배 거부 운동 때문에 또 탄압을 받기도 했다는 거. 개신교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20년대 민족해방운동사를 점검했습니다. 이렇게 확인했고, 그럼 이제 뭐할 거냐? 30년대 전반, 중반, 그 다음에 중일전쟁까지, 31년 만주사변부터 37년, 요거 한 덩어리, 쪽발이 우리, 그 다음에 또한 덩어리 뭐 나왔어요? 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 45년까지, 이때 민족말살 정책이 아주 극대화되는 전시 국가총동원 체제.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는 40년대 어떤 민족 해방 운동을 국내에 구비해서 했는지 이제 그거 한 덩어리 두 시기의 덩어리가 남았죠.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갑니다.